저는 계속해서 꽈배기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요. 지금 등판, 앞판, 그리고 팔을 뜨고 있습니다. 팔 한짝은 다 떠주었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너무 짧아서 풀옷이오를 하고 좀 다시 길이를 늘려서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풀옷이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앞판이랑 등판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앞판이랑 등판이었으면은 코스도 많고 그래서 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나마 팔이라 프로시오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여기는 점점 봄이 오는 게 느껴져요. 원래 날씨가 엄청 안 좋거든요. 겨울쯤 되면 진짜 맨날 맨날 비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막 이러는데 이제 3월 초쯤부터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햇빛 있는 데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햇빛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겨울에는 해가 진짜 하루에 10분? 20분?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아예 안 뜨는 날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우울한 나날을 보냈는데 해가 뜨니까 뭔가 의욕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후르시오를 해줬습니다. 바늘에 사실 실을 그냥 안 감고 이렇게 풀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어줬어요. 사실 코스가 많으면 진짜 많이 풀러야 되면 실을 한땀한땀 감으면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많이 풀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푸는 것보다 진짜 코 줍는 게 진짜 귀찮더라고요. 우유가 정말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기가 커가는 걸 너무너무 느껴져요. 처음에 우유가 왔을 때는 슈퍼도 못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슈퍼도 잘 올라가고 우유는 날아요. 쟤는 날개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요새 우유가 개춘기가 왔어요. 사료를 진짜 잘 먹고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사료 투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산책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려고 하고 근데 이거를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강아지 유치원이 없어요.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막 비디오나 책 같은 거 찾아보면서 막 교육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유가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너무너무 개구져지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뭔가 우유가 있어서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아요. 지금도 막 쇼파에서 혼자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다 실을 다 코를 주워줬습니다. 계속해서 떠주면 될 것 같아요.
5cm 정도 늘려서 뜨려고 하는데 좀 더 늘려야 할지 말지를 고민 중입니다. 팔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제 니트는 항상 팔을 줄였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니트는 항상 팔을 길게 떠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니트를 4.5mm 바늘로 뜨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4.5mm 바늘로 니트를 진짜 많이 떠가지고 집에 4.5mm 바늘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있거든요, 동시에. 지금 다른 4.5mm로는 제 사이즈 니트 뜨고 있고 또 팔도 또 한쪽 뜨고 있고 그래도 또 바늘이 남아가지고 그 바늘로 지금 팔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니트를 뜨고 있어요. 지금은 등을 뜨고 있습니다. 이만큼 잘 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전하긴 했는데 그래도 틈날 때마다 뜨고 있어요. 요새 학교도 가고 이것저것 하느라 조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더니 뜨게 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뜰 수 있을 때 열심히 뜨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정말 프랑스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올해 이제 공부를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엄마 아빠 집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고 슬픈 한 주를 보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심리학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프랑스 친구들도
저랑 같이 시작했다가 진짜 많이 그만뒀어요. 근데 계속 끝까지 하던 친구들도 아, 이제 못하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금 더 해보려고요. 사실 엄청 포기하고 싶고 엄청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파랑새 온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조금씩 프랑스어가 편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언젠가는 잘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요새 진짜 학교 교수님도 만나고 오늘도 다른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나갔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잠깐 뜨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프랑스에 오고 나서 느낀 게 취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휴식이 취미인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정신이 없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생각이 생각을 물어서. 근데 뜨개는 생각하면서 뜨개 하면 진짜 망하잖아요. 좀 생각 없이 뜨개에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뜨개가 잘 맞더라고요. 재미있게 계속해서 뜨개를 하고 있어요. 저 때문에 제 친구들이 뜨개를 시작하기도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맨날 뜬옷 입고 다니고 막, 아, 뜨개 진짜 재밌다고 막 이러니까 해가지고 요새 막 뜨개 하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M 사이즈 니트 조각을 전부 다 떠줬습니다. 이게 앞판, 그리고 팔, 등까지 이렇게 다 떠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조각들을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요새 현생이 너무 정신이 없게 흘러가서 뜨개할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스웨터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도안은 조머님의 점퍼 도안을 사용했고요. 바늘은 4.5mm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팔은 좀 길게 6cm 정도 추가해서 떠줬고 이 니트 사이즈는 M 사이즈예요. 저한테는 엄청 큰데 제 옷이 아니라 선물용으로 뜬 거라 엄청 크게 떠줬습니다. 실은 제가 핑고 모두 실을 썼는데 이 실이 되게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니트가 엄청 가벼워요. 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50g인데도 이 옷을 뜨는데 4-5벌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니트는 여기에만 무늬가 있어요. 근데 무늬도 엄청 예쁘게 잘 나와서 만족스럽게 선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쁘죠? 팔이 좀 저한테는 많이 길지만 그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